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더불어시민당 광고 갖고 한마디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마치 무슨 특정 정당의 광고가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 광고 같다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조금 이따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더불어시민당에서 이제 우리 전현직 대통령 세 분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광고를 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마치 대통령 경호처 광고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윤철원 의원이 설명해 주셨는데 더불어시민당의 광고 그 가운데 한 대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한석 한석이 절실합니다. 어차피 하나 될 거라는 방심이 두고두고 대통령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어주십시오. 예. 문재인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광고를 다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일부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또 잠깐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혹시 정당 광고 좀 보셨어요? 정당 광고들을 일단 텔레비전 광고 좀 보셨습니까? 텔레비전 광고들 봤는데 큰 1, 2당은 TV 광고를 안 하잖아요. 못 봤죠? 그렇죠. 했는데 못 본 게 아니라 안 한 겁니까? 예. 예.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이 방송 준비 때문에 예. 비례정당 거 봤습니다. 예. 비례정당만 자, 봤죠. 그러니까. 비례정당. 예. 자, 더불어시민당의 광고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야기한 대통령 경호처 광고 같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불어시민당의 광고는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 열린민주당에다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보수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범여권 지지층 내에서 그중에서 열린민주당한테 표 주지 말고 우리한테 줘라라고 하는 좀 직설적이긴 해요. 직설적이긴 한데 그런 뭐 비판을 감수하겠다라는 거니까 안철수 대표의 그런 비판이 더불어시민당한테 별로 뭐 아프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비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장석주 소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통 정당 광고는요 공약을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지해주면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주로 되는데 저러한 광고는 생전 처음 봤고요. 우리 윤태곤 실장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열린민주당을 타겟으로 한 광고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가는 지금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기댄 광고다라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대표의 그런 비판이 더불어시민당 쪽에서는 기대했던 비판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제 여당이다, 야당이 우리를 비판한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 예. 유감인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이제 과거잖아요. 이제 뭐 2년 후면은 이제 임기가 끝나는 분인데 아직은 현직 대통령인데 과거라고 네. 말씀하시는 아니 근데 이제 그분이 예. 다시 어떤 선거에 예. 출마하거나 예. 표를 달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이분들은 21대 국회라는 미래를 열어가야 될 분들인데. 과거에 기대서 자신들의 미래를 담보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좀 집권 여당의 광고로서는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더불어시민당을 향해서 또 집권 여당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사실상의 집권 여당이라는 네. 뜻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 광고가 텔레비전 광고가 조금 전에 공약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텔레비전 광고는 시간적 제약이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뭔가 국민들, 시청자들에게 한마디라도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좀 감성적인 광고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공약을 이제 알리는 방법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TV라는 매체가 상당히 감성적인 매체고 예를 들면 뭐 노무현의 눈물 같은 것들이 네. 기억나는 광고들이잖아요. 상록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열린민주당으로서는 더불어시민당이죠. 더불어시민당으로서는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당,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들이 모여있는 연합정당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런 이제 방법을 쓴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찬반, 호불호가 엇갈릴 수는 있지만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광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16대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상록수와 함께 흘린 눈물 그리고 이해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뭐 안전한 버스 운전기사 이렇게 조금 이성적인 광고로 갔는데 결국 국민의 선택, 유권자의 선택은 감성적이지만 또 시대정신을 잘 나타냈다는 노무현 당시 새천년 민주당 후보였었죠. 자, 더불어시민당의 정당 광고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으면 미래한국당 또 다른 정당들의 광고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번만큼은 둘로 갈라진 국민과 흐트러진 민심을 되돌려 놓는 일이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너진 조국을 물려주지 않도록 다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이득당 기상정치 인생 있는 인생당 말이 뭐할까. 인생아, 넌 계획이 다 있구나. 급조된 정당은 늘었고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정의당의 임무는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기득권 양당 대결 정치를 극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쇼라고 불린다 해도 손가락질 받는다 해도 우리는 국민 곁으로 갑니다. 현장에서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의 정당, 국민의 당이 되겠습니다. 자, 윤태호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정당들의 TV 광고 좀 보셨는데. 광고만 놓고 보면요.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은 좀 와닿는 게 있어요. 아, 저기는 그래, 저 당이지. 저 당들은 저 말을 했지인데. 그 미래한국당하고 민생당은 조금 이제 뭐 좋은 말 하는 것 같긴 한데 좀 퍼져서 나간다는 느낌일까요? 예. 이제 당과 광고가 매칭되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정서철 소장은? 미래한국당 광고도 상당히 감성적인 접근을 잘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정당 광고들도 자신들이 나타내고 싶어하는 뭐 안철수 대표, 그다음 뭐 심상정 대표 이런 분들 강조해서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선거가 이 텔레비전 이른바 후보들의 연설이라든가 또 광고라든가 어떻습니까? 예전 선거들보다 좀 줄어들었다는 느낌 좀 안 드세요? 확실히 줄었죠. 왜냐하면 예. 제1당과 제2당이 일단은 TV 광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사실은 방송 연설도 없고요. 그다음에 일단 절대적인 분량 자체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선거 자체도 약간 대단히 기이하다면 기이한 선거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미디어에 비치는 방식 역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선거라고 기록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선거운동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이나 온라인 통한 선거운동이 이제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활성화됐는데 가만히 보면요. 토론 같은 거는 훨씬 줄었어요. 각자가 자기들 유튜브와 자기들 채널로 이야기하는 거 만들었지 방송국에서 이제 주최하는 그게 꼭 법정 토론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각 당의 스피커급들 뭐 경제면 경제끼리 안보면 안보끼리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확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텔레비전 광고, 텔레비전 토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아마 각 지역별로 후보자 토론은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한 차례 이상은 해야 돼서 네. 사실 그동안에 나왔던 막말, 차명진 후보의 막말도 사실 다 그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들의 텔레비전 토론 많이 보셨어야 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많이들 못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언론 보도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과 내일 모레 투표하시기 전까지 이틀의 시간이 있으시니까 잘 판단하셔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빨리 마음 결정하셔서 투표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전 과정에서 출마하지도 않았고 공식적인 각 당의 선대위원장 이런 자리도 맡지 않았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미래통합당에서는 바로 유승민 의원이 있죠. 이런 정은경 본부장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 휴일도 잊고 일하는 행정공무원들, 자원봉사에 나서는 모든 사회단체 기관, 우리 국민들, 여기에다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를 21대는 지난 20대와 달리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모습 생각할수록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변치 않는 소신과 철학으로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듯이 여기서 있는 고민정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로구에 황교안 후보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 정말 겪어보지 못한 문재인 독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독재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저희 미래통합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들 부족하지만
더 혁신하고 더 개혁해서 이대로 제대로 아 저런 보수 정당이면 믿고 지지할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대표가 포옹하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렸네요. 참 많이 걸렸는데. 저 두 사람 말이죠. 좀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할 거면 왜 선대위원장 같은 공시자리에 안 맡았고 왜 직접 출마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아마 두 분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가 저 자리구나 싶고요. 그렇게 보면 이번 총선 지원 유세의 의미는 정치인 임종석의 복귀? 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민간 영역에서 통일운동하겠다고 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거의 전국을 누비면서 이해찬 대표를 대신해서 지금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석조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선거 이후에 정치적인 활로를 찾기 위한 계산된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보여지는데 책임은 안 지고 결과물만 가져가겠다는 참 나쁜 정치적인 계산이라고 보여집니다. 둘 다? 그렇습니다.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의 수사도 앞으로 두고 있고 기소 여부도 두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이 잘 결정이 된다면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고 예.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생색만 내고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는 참 나쁜 정치적인 판단과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정석조 수장은 상당히 직설적으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전당대회가 양당 다 있을 것이고 전당대 지나고 나면 이제 대선 경선 국면이니까 저는 정치적 계산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뭐 비슷해 봅니다만 그렇게 꼭 나쁘게 볼 일인가 싶어요. 정치인들은 다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이고 그 나의 정치적 이익과 당의 정치적 이익이 결합돼서 극대화되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예,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아마 1당과 2당 가운데 패배한 그 패배의 정도가 상당히 심할 경우에는 정당 대표는 아마 선거 패배 책임지고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선거 결과부터 두고 봐야겠죠.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